끌어줄 거지? 힘이 좋으니까 꺼내구나. 됐어? 네. 그 밸브를 완전히 열지 말고 3분의 2만 열어. 씨발 열받게. 너 좀만 더. 너무 하니까 좀 오케이 됐어. 그러니까 이거 어제 열받지 않고 온도 나오는 걸 알잖아 그지? 네. 이 도끼 거기 누르는 거 알잖아 그지? 네. 아 시동 걸고. 자, 클러치가 A, B, C, D가 있잖아. 네. 그럼 A, 맨 처음에 이제 교정을 딱 1차 교정을 할 때 A 클러치 값이 예를 들어서 170이 나와서 네. 두 번째 교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92가 나와. 네. 그럼 이 갭이 22잖아. 네. 이건 안 되는 거고. 요거를 10 안으로 맞춰야 돼. 10 안쪽으로. 그럼 두번 해가지고 세번 해야 되겠네. 그럼 그러니까 100, 172보다 122가 차이 나는데 세 번째 교정을 했을 때를 하고 186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뭐 196이 나왔다든지 요거하고 전부 10 안쪽이잖아 높게 낮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맞춰줘야 돼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 이제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요거를 갭이 무조건 10 안쪽으로 들어오게 무조건 교정을 해줘야 돼 이게 두 번이 됐고 세 번이 됐고 D가 B도 다 C도 맞춰 C, D 다 똑같이 오케이 오케이 혹시 진단기 불려가서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잖아 아니지 여기서 하면 바로 볼 수 있지 교정을 하면 돼. 그래서 자, A는 됐고, A는 됐고, B는 했더니 B는 정상적으로 나왔어. 그러면 네. 다음에 할 때는 B는 빼놓고 해도 돼. A하고 네. C만 해도 된다. 아. 안 된 놈만. 안 된 놈만? 응. 자, 토끼 거북이 누르고. 자, 이 상태 CL 나왔지, 그지? 전진했잖아, 그지? 네. 전진 상태에서 RPM 1300이. 네. 1300에도 클러치 놓고 유압으로는 40분 나왔잖아 네. 이렇게 토끼를 한번 누르면 CAL 나오잖아 그지? 네. 그 다음에 SYN이라고 뜬다고 한번 더 누르면 이게 뜰때 네. 그 뒤에 버튼을 쭉 누르고 있어요 그래. 누르고 있으면 여기 봐봐 여기가 1이 떠 있죠 1 떴을 때 손을 띄면 돼 아 1 떴을 때? 어 여기 자동 교정이야 이게 그 뒤에 거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여기 1이 뜨거든 네. 그럼 손을 띄면 돼 이제 자동 교정 되는 거 C1이라는 글자가 또 그때 C1 뜨기 전 숫자 이걸 모르겠으면 진단기 꽂으면 그 값이 나와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교정을 다시 해야 되니까 200이잖아 200 이제 시트 교정하는 거야.
80차. C3가 굉장히 불안해, 이게. 6059 같은 것도 C3가 문제라고. 6059이라는 거, 그러니까, 세미프로 이거는 다 C3가 이게 다 불안하다고. 바로 밴드 뜨면 바로 교프. 아니 상관없네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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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전진 클러치 놓고 공격으로 뚫어주는 거.
지나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좀. 한국말도 똑같이 183. 이게 양호하다 이게 누가 이거 지금 출근하는 거지. 3단에 태우냐고. 위험한 고비를 넘겼네 이제. 제일 저기 한 거니까. 아니 이거 뭐 교정하면 교정으로 다니면 하루에 두, 많이 해봐 두 개밖에 못하겠네 이거. 자 봐봐 이게 이제 아니 다 이제 지금 정상치가 안으로 들어왔잖아. 근데 네. 이게 만약에 안 들어왔어. 네.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ABC 냅두고 D만 넘어가 수동으로 해가지고 수동으로 해가지고 오케이 다 할거 없이 만약에 안 빠지면 위에 걸 다시 할 필요 없어. 그러니까는 엔드 떴잖아, 그지? 떴고,